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정광우입니다. 오늘은 악보 빨리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악보를 좀 외워야 될 때가 와요. 나중에 뭐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해야 될 때도 되고, 그리고 이제 무대에 쓰기 전에 되게 이제 뭔가를 내가 보지 않고 연주를 한다는 게 더 조금 더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내가 연주를 외우려고 하는데 참 안 외워집니다. 그리고 외우려고 해가지고 내가 외웠다 싶어서 무대에 쓰면 다 까먹고 백지화가 돼버리고요. 막 그렇게 돼버리죠. 근데 왜 악보를 이렇게 빨리 외우고 싶고 잘 외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빨리 안 까먹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연습하는 방법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악보를 빨리 외우는 방법은요, 어떤 분들은 물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인데 악보를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손가락 연습하는 거. 빠른 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긴장하면요 손가락 다 까먹어요. 예, 네, 다 까먹고요. 그리고 내가 손가락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주고 나서 손가락만 연습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내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됐었을 때 다 까먹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혹시 우리 학교 종이 땡땡땡이라는 노래 같은 것도 보면,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뭐 이렇게 노래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개명으로 외운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외웠거든요. 쏠쏠랄라 쏠쏠미 쏠쏠미미래 쏠쏠랄라 쏠쏠미 쏠미래미도,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까지 안 까먹어요. 그때 외웠던 거. 그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악보를 빨리 외우려면 개명창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명창 연습이 뭐냐면, 우리 악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악보가 쫙 돼 있으면 그거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그 악보를 보시고 읽으셔야 돼요. 솔, 도, 시, 도, 레, 이렇게 말로 내가 노래를 하셔야 돼요. 솔, 솔, 고향의 봄. 솔, 솔, 미, 파, 솔, 라, 라, 솔. 솔, 도, 미, 레, 도, 레. 미, 미, 레, 레, 도, 레, 도, 랄라.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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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레, 도. 이런 식으로. 모든 노래를 그런 식으로 내가 처음에는 안 읽혀요. 그쵸? 그럼 뭐 적으시든지. 네. 적는 거 별로 안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보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개명창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세요. 입으로. 그 다음에 악기를 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개명 한번 불고 악기 불고 개명 한번 하고 악기 불고. 훨씬 빨라요. 네. 모든 노래를 다 일주일 안에 외울 수 있습니다. 네. 가요나 이런 악보는 그것만 하면 충분히 악보 외우고도 남죠. 절대. 그리고 무대 앞에서요,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냐면, 제가 입시곡을, 대학 입시곡을,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개명창으로 연습을 하라고 해가지고 정말 힘들어도 계속 그 연습을 많이 했어요. 개명창 공책에 쓰기도 하고요, 개명으로 되게 외우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정말 지겹게 했죠. 정말 지겹게 했는데 무대 딱 올라갔어요. 근데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되게 많이 떨렸어요. 되게 많이 떨렸는데, 개명창 있잖아요. 내가 개명을 막 하면서 하니까 막 또 틀리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두려운 생각을 갖고서 딱 무대에 섰습니다. 제가 눈을 딱 감았는데 그 개명창을 했던 거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막 제가 주물주물 머릿속으로 그 개명이 나오면서 막 무슨 뭐라 해야 되냐, 약간 이렇게 무슨 환상이 보이는 것처럼 무슨 뭐야 그 악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 악보를 많이 봐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개명으로 해버리니까 진짜 개명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살짝 감고서, 물론 연주할 때 눈 감고서 연주하는 건 별로 안 좋은데, 눈을 감고서 딱 보는데 저는 거의 악보 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악보를 보고 하면 안 되는 건데 눈을 싹 감고서 악보를 보고 한 것처럼, 예, 그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도 안 틀렸고. 너무나 그때부터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서 연주를 되게 그때 잘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학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또 떨리긴 했거든요. 그래도 떨렸는데
물론 되게 운도 많이 좋고 했겠지만, 저는 그런 계명창의 효과가 너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보를 빨리 외우시려면 계명창이라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계명창이라는 거를 연습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강의를 제가 하나를 더 디테일하게 강의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빨리 외우려면 계명창 연습을 하셔서 악보를 빨리 외우시고, 그 다음에 외우신 거는 또 오래 가요. 그렇게 계명창으로 외운 거는 내 머릿속으로 오래 갑니다. 네. 어디를 가서든 내가 그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어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서부터 계명창 연습을 하셔가지고 연주를 하신다면 정말 좋은 연주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꼭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색소폰 학교 정광호였습니다.